نريد نجيب عن السؤال الأول.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كل مسلم كل إنسان مسلم أو غير مسلم يريد يعيش في هذه الحياة بسعادة. 모든 사람 무슬림이든 비무슬림이든 모든 사람들이 그 뭐야 이 로망 욕망은 현세를 행복하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الكل يريد السعادة. كل أحد مسلم أو غير مسلم يريد السعادة. لكن كيف نسعد؟ كيف نكون سعداء؟ 뭐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을까? نكون سعداء بثلاثة أشياء. 우리가 세 가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 가지 점에 우리가 주목하면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أولاً. 첫 번째로. عند النعمة إذا كان عندي نعمة مال عندي صحة قوة سيارة زوجة أولاد ماذا أصنع لابد أن أحمد الله سبحانه وتعالى أقول يا رب لك الحمد هذا من الله هذا من نعم الله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누리는 여러 가지 그 은혜로움 있죠 누리는 여러 가지 예를 들면은 뭐 돈을 풍족하게 벌인다든지 그건 내가 건강하다든지 우리 자식들이 다 부모 말 잘 듣고 다 잘 된다든지 뭐 하는 일이 사업이 잘 된다든지 잘 다 잘 된다든지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다 그래 됐다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거기다가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은 알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무한한 은총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느껴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그러므로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أنت الآن تمشي تأكل تشرب تنام تتزوج تعمل نقود تأتيك هذا من الله سبحانه وتعالى. 우리가 뭐 생활하고 집에서나 밖에서나 생활하고 누구를 만나고 필요한데 돈을 쓰고 하는데 모든 필요한 돈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알라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그분에게 우리는 항상 알함두릴라라고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아타니 그 두 번째로는 عند الابتلاء عند المصيبة مات الولد حصل حادث في السيارة مثلا ضاعت الأموال مريض ماذا أصنع لابد أن أصبر أحتسب الأجر عند الله سبحانه وتعالى 두 번째로는 우리가 또 유의해야 될 거는 살아가면서 어떤 불행한 일이 닥쳤을 때 예를 들면 뭐 돈을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남들처럼 그렇게 돈을 많이 못 벌고 조금밖에 못 벌인다든지 또는 내가 다른 사람은 막 건강한데 나만 매일 아프고 또 뭐 어디 장기가 한쪽에 고장이 났다거나 한다든지 또는 하는 일마다 잘한대요 큰 돈을 투자해가지고 식당을 하나 열었는데 손님도 없고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경우 또는 이상하게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뭐 예를 들어서 사고가 많이 난다든지 이런 여러 불행한 일, 이런 안 좋은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인내를 해야 된다. 인내, 인내를 해야 마음이 행복해 자기가 행복해진다. بعض الناس عند المصيبة عند المرض عند حادث يموت الولد يقطع ينتف يكسر يصيح 어떤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이고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집안에 우환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식이 또는 뭐 자기 자신의 자기 자식이 주변 사람이 교통사고를 났다든지 뭐 집에 큰 불이 났다든지 또는 누가 아끼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끼는 사람이 죽었다든지 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막
다 통곡을 무릎을 치고 가슴을 치고 막 통곡을 하죠. 아이고 왜 이러냐. 아이고 내 팔자야. 어,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이렇게 잘 안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운이 나쁘고 왜 이렇게 하는 왜 이러냐 말이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학하거나 자책하거나 하지 마라. 하지 말고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를 인내로서 극복을 해야 된다. 인내로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어떻게 인내로서 극복하는 방법은 인나릴라히 와 인나일라이히 라지운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어려운 누가 죽었을 때 장례식장에 가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쳤을 때 인나릴라히 와 인나일라이히 라지운 하거나 가슴을 치고 막 무릎을 치고 통곡할 게 아니라 라 하울라 와라 꾸와타 일라 빌라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그런 힘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십시오. 따와칼랄랄라 이렇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탁하는 그럼으로써 인내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야 마음이 내가 근심 걱정이 없고 그런 데서부터 행복감이 찾아온다라고 이렇게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الثالث عند المعصية يستغفر. كلنا نخطئ. المعصوم هو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لكن أنت تخطئ، أنا أخطئ، هذا يخطئ. المشكلة إذا لا نستغفر. لابد إذا أخطأ الواحد منا يستغفر، يتوب إلى الله. أستغفر الله وأتوب إليه.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또 유념해야 될 것은 내 자신이 실수를 했거나 잘못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실수하고 잘못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해결을 구해야 된다. 아스타그피룰라 아스타그피룰라 이렇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라고 뉘우쳐야 된다. 실수할 때마다 그래야지만이 만의 마음이 편안하다. 실수를 안고 그대로 가면 안 된다. 나 هذا السؤال الأول.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